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도끼쌤입니다. 지금 여기는 서울입니다. 서울에서 이제 설악산 봉정암으로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. 현재 시간 7시입니다. 7시. 내비로 했더니 한 3시간 걸리는 것 같네요.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폭우가 아니면 제가 1200m 봉정암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제가 기도하실 분들 이름 명단 다 적었거든요.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파오! 네, 여러분, 서울에서 출발한 지 4시간 만에 백담사에 도착했습니다. 백담사는 설악산에서 상당히 큰 절입니다. 신흥사하고 백담사 두 절이 크죠. 10번 불탔대요, 여러분. 10번 불탔는데 10번 또 재건한 거예요. 만해 한용운 선생님으로 유명한 절이죠. 10번 불탔는데 10번 재건했다. 수험생들한테 참 뭐라고 할까요? 교훈이 되는 절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떨어져도 다시 도전하면 붙을 수 있습니다. 우리에겐 포기란 없어요. 지금 기도하러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봉정암으로 고고고! 출발! 네, 여러분, 수렴동 대피소에 왔습니다. 수렴동 대피소 왔는데 여기서 좀 쉬었다가 밥 먹고 햄버거 그냥 갖고 왔거든요. 베토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요거 먹고 정말 어려운 해탈곡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찍었는데 맛있네. 네, 여러분,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힘드네요. 네, 좀만 더 가면 해탈곡에가 나온다고 합니다. 해탈곡에 가기 전에 제가 해탈하게 생겼어요 지금. 장난 아닙니다.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폭포 구경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, 쌍용 폭포 왔습니다. 폭포가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.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량이 아직 풍부합니다. 아직도 멀었어요. 힘드네요. 생각보다 힘듭니다 여러분. 왜 기도가 부러지는지 알겠어요. 이거 쉽지 않은데요. 조금만 쉬었다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해탈곡에 살닭고개입니다. 이제 500m만 올라가면 봉정암입니다. 지금 청둥치고 비올 것 같아요. 빨리 올라가야 하는데 힘이 없네요. 그래도 지치면 돼. 안 돼도 지치지 마! 포기하지 마! 자신감! 자신감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자신감! 출발! 해탈곡입니다 여러분. 앞에는 해탈인데 뒤는 절경입니다. 절경입니다. 아직도 400m 올라가야 합니다. 할 수 있겠죠? 네, 여러분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5시간 50분 만에 봉정암 도착했습니다. 해탈곡에 넘어가지고 간단하게 씻고 접수한 다음 조금 쉬었다가 밥 먹고 배팔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봉정암입니다. 한번 믿어주세요. 네, 여러분, 이제 산이 탑 올라가려고 합니다. 제가 비 올까봐 이렇게 다 싸놨어요. 그리고 합격 기원 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. 여러분들 얼마나 합격하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했겠습니까? 아무것도 아닌 이 강사한테 연락해가지고 하신 거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자장법사가 만든 이 절이거든요. 부처님 진신사리가 우리나라에 다섯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데 있습니다. 지금 여기가 1200m예요. 그러면 합격 기원하러 가도록 하죠. 걸어. 기도를 많이 원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
수료강생들 합격을 기원합니다. 네, 여러분, 108 기도하고, 이제, 좀 쉬었다가, 이제, 철야 기도 들어가려고 합니다. 아, 108 기도를 정말, 108 기도를 제가 열심히 했더니, 지금 눈이 풀렸습니다. 기운이 다, 여러분, 기도에 제가 다, 준 것 같아요. 여러분 꼭 합격하실 겁니다. 불안해하지 마시고, 무서워하지 마시고, 마지막까지 자신감. 수험생은 자신감입니다. 포기하지 마, 지치지 마. 네, 축원문 하나 사겠습니다. 유산통 수험생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.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. 네, 공약물 가지고 들어가서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안에 차량이 안 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가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여러분,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유산통 수강생 여러분,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죠? 제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꼭 붙을 겁니다. 붙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험 보시면 붙을 겁니다. 아시겠죠?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다시 와서 합격 기도 할 테니까, 제 기도발로 여러분 꼭 붙을 거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하고하세요. 마지막까지 수험생은 자신감. 네, 이제 공정함에서 하산하려고 합니다. 지금이 이제 6시 반입니다. 지금 약간 이슬비가 와가지고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비가 더 오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요. 안전하게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밑에서 다시 봐요. 네, 여러분, 이제 5시간에 걸려서 내려왔습니다. 아, 내려올 때 비가 와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내려왔습니다. 안전하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좀 힘드네요. 이제 집에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, 지치지 마. 수험생은 자신감. 하오. 아, 하오.
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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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W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그나 왕생